많이 심하게 쳐요. 네. 그래서 오죽하 막 바지도 벗기고 막 그러는데 빅토리아가 있는데 제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근데 앞에, 그것도 근데 어. 그것도 눈치하면 이동해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장난을 계속 받아줬어요. 아, 그런 일이 있어. 잠깐만요. 네. 그래서 빅토리아 빅토리아요? 기억나요? 빅토리아는 기억나요. 왜 끝까지 나오고 나오지 않고 그 대기실을 지켰어. 루나 병원 가가지고 저 그냥 옆에서 쉬고 이렇게 그냥 모니터하고 방금 했던 거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빠 옷 벗으려고 하는데 저 그때는 안 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바지가 거의 내려갔어요. 내려간 상태였었고 네. 아, 그래서 아, 왜냐면 시뻘쳐져. 저희는 연습하다가도 그렇게 짓궂게 장난을 치니까 남자들끼리 그러죠. 예, 그런 거 막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아 진짜 그래요? 그 앞전 상황들이 굉장히 장난들이 많아서 이제 제가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이제 그래 형이 이제 다 놀아줬으니까 형은 이제 죽은 사람이다 잔다 하면서 이불을 되게 귀엽게 싹 뒤집어 썼어요. 근데 얼굴에 무언가가 이렇게 이물질이 좀 떨어지는 느낌. 처음에 좀 침인 줄 알았거든요. 좀 올라오려다가 이 이불을 덮은 그 한 2, 3분 사이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내가 리더를 이제 팀 멤버들과 10년 넘게 같이 하면서 이미지 좋게 쌓았는데 여기서 내가 화를 내면 너무 속 좁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화를 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근데 그러다가 두 번째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이거는 분명히 떨어졌을 때 이거 은혁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불을 들고 고개를 돌렸는데 동해가 저쪽 저 멀리 있었고 은혁이가 제 앞에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불을 말아서 처음에 동해인 줄 알고 이불을 던졌어요. 너야! 갑자기 동해가 처음에 웃고 있다가 형 나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혁 씨가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은혁이 약간 말해. 이렇게 해서 이게 입을 가리고 있었는데 웃고 있는 것처럼 입을 왜 가려? 범인은 얘구나. 얘밖에 없구나. 바로. 그래서 야 너야 이놈아! 뒤통수를 딱 쳤어요. 예. 근데 갑자기 은혁이가 딱 맞더니 처음으로 저한테 소리를 나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라는 게 소리가 더해지면 그렇죠. 감정이 흥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은 아니라고 막 저한테 형 나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구석에서 되게 멀리 도망쳤어요. 제가. 되게 해맑은 웃음으로 형 전대요? 형 전대요? 그 순간 이 전대요의 그 해맑은 웃음에 제가 약간 이성을 잃었어요. 전대요. 그 다가가서 정말 귀에 뒤통수를 이렇게 때렸어요. 너 지금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규현이는 이 상황을 몰랐던 상황이고 저는 규현이가 이 공간 안에 전 있었다고 느꼈던 거예요. 멤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사람이라는 게 후회를 하잖아요. 화장실로 그렇죠. 왔는데 제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 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규현이가 이렇게 더벅더벅 걸어오더라고요. 형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딱 이러는 거예요. 내가 형 얼마나 생각하는데 이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눈물이 계속 나는데 제가 야 그냥 가라. 그냥 가라. 그 자존심이 있으니까 형 너랑 할 얘기 없으니까 가라. 그래서 규현이 울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차로 내려와서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야 이거 최대의 위기다. 팀이 이래서 해체를 하는구나. 아 근데 아, 진짜 그 상황은 그 상황 그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무작정 해체야. 가보자. 그래서 난 SBS의 반대편 복도 쪽으로 가니까 규현이가 정말로 이렇게 해서 하늘을 보고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5m 멀리에서 규현아 불렀어요. 갑자기 나 형이랑 할 얘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방 시간은 다가오고 규현아 뭐 네가 형한테 평생 네가 날 안 볼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또 방송을 해야 되고 네가 수상소감 만약에 상을 받으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제 빨리 생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보이는 뒷거울로 누군가가 계속 누군가가 계속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혁이었던 거예요. 명치. 그러니까 제가 방송 올라가기 15분 전이었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정말로 내가 사과해야 될 사람은 은혁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미 시간은 2시간 정도가 흐른 상황이고 이제 올라가기 전에 10분 만에 풀 수 있는 여력이 아닌 거예요. 아 내가 또 은혁이를 잘 알고 얘가 한 번 화가 나면 좀 많이 이렇게 좀 그런 상처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라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일단은 규현이랑 은혁이한테 수상소감을 같이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은혁이한테 가서